자, 해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립 PC 전문점 컴디씨의 마스터 C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많이들 피곤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아이템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눈 좀 가리면은 좀 덜 피곤해 보일까 뭐 그런 의도로 장착을 해봤는데 어때요? 뭐 괜찮은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쪽이건 안 좋은 쪽이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인텔 10세대의 CPU가 오늘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컴디씨에서 인텔 10세대 i9-1900K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인텔 10세대는 소켓이 LGA1151에서 LGA1200으로 소켓이 변경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인텔 10세대 CPU를 사용을 하시려면 결국 메인보드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인 건데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인텔 10세대 i9-1900K와 함께 궁합을 맞춰볼 메인보드는요, ASUS의 프라임 Z390M 플러스 메인보드입니다. 이 메인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뭐 별거 없어요. 원래 저희가 벤치를 하려고 했었던 보드가 ASUS의 Maximus 12 Apex 보드를 저희가 픽을 했는데 입고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하이엔드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반대로 Z490 라인업 중에서 조금 하위 라인업을 가게 될 경우 i9-1900K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이엔드 보드들에 비해가지고 페이지가 조금 약간 적기 때문에 과연 인텔 10세대 i9-1900K를 버틸 수 있을까요? i9-1900K는 10코어 20스레드로 이번에도 14나노 공정을 유지하는 만큼 높은 발열과 높은 전력 소모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900K의 벤치마크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ASUS 프라임 Z490M 플러스의 스트레스 테스트 영상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 앞서 제품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 NDA 이틀 전에 보드와 CPU를 대여해준 인텍의 컴퍼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만 일찍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먼저 조립에 앞서 인텔 10세대 i9-1900K의 패키지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9세대 i9-9900K의 축구공 디자인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네모난 박스를 베이스로 우측 상단이 움푹 패여 반투명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CPU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대 모서리를 세게 쥐어 박은 듯한 그런 디자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개봉 방법은 하단에 두 개의 밀봉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요. 박스를 아래로 밀어낸 다음에 톡박스 옆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은 CPU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텔 10세대 i9-1900K의 벤치마크를 진행하게 될 부품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스큐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시에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뭐 좀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게이트 SSD 권장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먼저 조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기존의 장착 가이드 홈이 상단에 있었던 LGA1151 소켓과는 좀 다르게 이번엔 장착 가이드 홈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쿨러는요, 인텔 i9-1900K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없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다크 플래시의 다크 에어라는 쿨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트리니티나 존스보 CR1000 정도 되는
있는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설마 인텔 i9-1900K에 초코파이 쿨러 장착하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엔 바이오스를 들어가 봅니다. CPU의 목표 터보 보스트와 AVX 동작 속도는 5300MHz, 즉 5.3GHz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메모리는 2666MHz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 윈도우를 부팅하고 ACW 인포를 켜고 클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4.2GHz로 모든 클럭이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메인보드에 한 개인가 뭐 그렇게 싶었지만은 아무리 보드 문제라고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이소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새로운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니 정상적인 클럭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에이소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날려먹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시네벤치 R20을 돌려봤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0의 점수보다 여러분들은 이 클럭에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올코어 부스트 4.9GHz를 잘 유지하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4.2GHz로 클럭이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온도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온도가 약 90도대가 되면서 4.2GHz로 클럭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스로틀링의 뭐 하나의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네벤치를 처음 돌렸을 때 멀티코어 점수가 5947점이지만 한 번 더 돌릴 경우에는 5580점으로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는 528점으로 싱글코어만 작동을 했을 시에는 온도가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클럭도 5.1GHz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요. 자, 그래픽 스코어 28984점, 피직스 스코어 29217점, 콤바인 스코어 9042점, 종합점수 23769점이 나왔어요. CPU 동작 클럭도 한번 살펴보니까 3D마크에서는 4.9GHz를 꾸준히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엔 3D마크 타임스파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11425점, 피직스 스코어 12350점, 종합점수 11554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랭 쿨러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용되는 쿨러는 곧 출시 예정인 다크플래시의 신형 수랭 쿨러입니다. 이름은 트위스터 DX240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거 인피니티 미러까지 딱 적용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시네벤치 R20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4.9기가 클럭을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해줬어요. 막판에 결국은 4.2GHz까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4.9GHz의 클럭을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멀티코어 점수가 6121점으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도 531점으로 소폭 상향을 했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온도가 80도대에서 클럭이 떨어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80도대에서 스로틀링이 걸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쿨링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 열 존도율이 MX4보다 더 높은 R4의 T9 써멀로 한번 또 바꿔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어별 온도가 약 평균 5도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또 클럭이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전력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원부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뭐 조심스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랭 쿨러로 쿨링을 했었을 때와 수냉 쿨러로 쿨링을 했었을 때 이 두 개의 성능 비교 3D마크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D마크는 공랭으로 사용 시에도 클럭이 4.9GHz를 3D마크에서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둘이 비교 시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임벤치입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고요. 프레임시드 해상도에 울트라 프리셋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워존입니다. RTX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가장 높음으로 뒀고요.
자, 그리고 GTA5입니다. FHD 해상도로 옵션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모션 블러는 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오버클럭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거의 메인 컨텐츠라고 볼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좀 막 엄청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요, 삼성 메모리라면은 한 90% 이상이 다 먹는다는 3200MHz의 CL16, 18, 18, 38, EN, 520, 1.35V를 줬습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요, 52배수에 1.35V를 주고 한번 부팅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진짜 부팅이 될 때 저는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나? 내가 1.35V를 준다는 게 뭐 13.5V를 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10코 20스레드가 52배수에 1.35V로 부팅이 된다? 요거는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시네벤치 R20도 돌려봤습니다. 근데 돌아요! 잘 돕니다! 엄청 잘 돌아요. 완료를 하고 나니까 멀티코어 점수가 6701점! 와, 이게 막 어마어마해요. 더 놀라운 거는 2열 순행 가지고요, 온도가 90도를 안 넘겨! 메인보드 전원부를 따로 쿨링을 해줘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좀 전에 우리 공랭 쿨러 다크 플래시의 다크에어, 예, 거기에 있는 쿨러를 떼다가, 예, 전원부 쿨링을 별도로 해줘 봤습니다. 우선은 53배수는 좀 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i9-1900K 같은 경우에는 52배수 전압을 1.38V를 주고 시네벤치 멀티코어 6742점, 싱글코어 534점으로 시네벤치는 이렇게 안정화를 받고요, 링스를 바로 구동을 해봤습니다. 이래 이씨.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스코어는 동일하게 29,616점, 이 정도는 뭐 오차 범위로 보고요, 피직스 스코어가 3,948점, 콤바인드 스코어가 1,521점, 종합 점수는 25,204점이 나왔습니다. 타임 스파이 그래픽 스코어 11,773점, CPU 스코어는 13,689점이 나왔어요. CPU의 피직스 스코어가 얼추 1,000점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게임에서 의 차이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버클럭 후에 게임의 최저 프레임 방어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엄청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우선은 뭐 이 오버클럭에 대한 컨텐츠는 에이펙스 보드가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뭐 삼성 비다이 램까지 들고 와가지고 한번 진짜 끝장을 볼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텔 10세대 i9-1900K와 ASUS Prime Z490M 플러스를 알아봤습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잘 잡혔어요. 뭐 CPU 자체의 발열량을 줄였다기보다는 히트 스프레더와 코어 다이의 두께를 줄여가지고 발열 해소 능력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생각보다 온도가 착하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뚜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이거는 Apex 보드가 오면은 우선은 따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ASUS Prime Z490M 플러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i9-1900K를 사용할 때 뭐 전원부 쿨링을 따로 하신다면
하면은 CPU 수율에 따라 가지고 소폭의 오버클럭까지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메인보드였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오버클럭을 원하시고 뭐 전원부 쿨링 이런 게 진짜 싫으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 막시무스급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인텔 i9-1900K를 고르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번에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인텔 10세대 코어 i7-1700K와 10세대 i5-1400 이 두 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도록 할게요.